2017년 1월 15일 셋째 주 주연우 제2주에 전해드리는 교회 소식입니다. 금일 저녁 예배는 선교국 헌신 예배로 드립니다. 다음 주 저녁 예배는 한국 감리교 목사합창단 창립 제29주년 정기 연주회로 드립니다. 오후 5시 대성전에서 있습니다. 구역회가 오늘 저녁 예배 후 충만 성전에서 있습니다. 참가 대상은 주부를 참조하셔서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모 신방이 26일 목요일까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교구별로 신앙 점검을 철저히 하고 믿음으로 전진함으로 2017년도 승리하는 지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즐거운 설을 맞이하여 연안 남선교회 선교기금 마련을 위한 강화배를 판매하오니 성도님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연안 남선교회에서 숭인 남선 가족 소리함을 설치했습니다. 설치 장소는 남선교회 사무실 입구이며 숭인 남선교회 가족들의 소리를 교회에 건의하는 창구 역할을 할 예정이오니 교회의 발전과 하나됨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의료인 선교회 원례회가 금일 4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신천권사 환영회 및 원례회가 다음 주일인 1월 22일 4부 예배 후 4층에서 있습니다. 오늘은 선교 주일 예배로 드립니다. 선교 헌금 작정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중고등학교 동계 수련회를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도님들의 기도로 무사히 잘 다녀왔습니다. 중고등학생들과 선생님들이 날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중보 부탁드립니다. 1월 실행부 회의가 오늘 오후 1시 교육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2017년도 교육국 교사를 모집합니다. 숭의교회의 미래인 우리 아이들을 위해 다양한 영역에서 헌신하실 교사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청년국 반석 수련회가 2월 2일 목요일부터 4일 토요일까지 청량 숭의 청소년 수련회에서 군산 드림교회 이정현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열립니다. 젊음의 패기로 숭의교회의 부흥을 이끌어갈 청년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를 위한 준비기도회가 1월 16일 월요일부터 2월 1일 수요일까지 평일 저녁 8시 청년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전도국 제34차 동계전도교육이 1월 15일 오늘부터 2월 26일까지 6주간에 걸쳐 오후 1시부터 6층 전도국 사무실에서 있습니다. 박상천 집사, 권차영 집사의 가정에 새 차를 구입하게 하심을 감사하여 봉헌합니다. 매주 토요일 아침 지역 복음화를 위한 거리 가꾸기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숭의동을 아름답게 가꾸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 성도님들께서는 토요일 아침 10시까지 베들레헴 성전에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금주 거리 가꾸기는 8지역이 담당합니다. 교회 소식이 기도의 제목입니다. 교회 여러 가지 사역들이 은혜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며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